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앞뒤 사람 인사하세요. 예. 예,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제가 한 5년 전부터 시작했나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쭉 130여 회에 걸쳐서 상세하게 강의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진정한 왕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성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2000년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최근에 이 신약학 안에서 신약학자들 중에서 이 성경에서 선포하는 기독교 복음을 이 기독교 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그 로마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 대항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인데 상당히 중요한 통찰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글을 읽으면은 이 기독교 신학이 굉장히 멋있어요. 이 정치, 경제, 사회를 총 아울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방대하고 위대한 계획이 드러납니다. 이 안에서. 사탄은요, 악한 마귀는 항상 시대마다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통해 인간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있을 뿐이에요, 전 세계에. 그리고 그 로마의 바깥에 있는 저 게르만족들은 야만인, 바바리안 인간이 아니에요. 야만인. 그 영어의 바바리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야만인일 뿐이고 저 동쪽에 이 지금 이스라엘 이쪽 동쪽에 파르티아 공화국이라고 지금 이란이죠, 이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가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 로마 제국입니다. 이 방대한 로마 제국을 다스리려니까 이 황제가 그 모든 로마의 신민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통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같은 민족도 아니고 여러분. 예? 그걸 다 통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국의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이 통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게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5년 동안 이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통치 이데올로기를 내세웁니다. 예? 뭐 국민의 정부라든지 뭐 이런 게 내세우죠. 뭐 잘 살아보세요. 뭐 이런 걸 내세우든지 통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데 이 로마가 로마 제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퍼뜨렸던 광고했던 눈만 뜨면 귀에 들릴 정도로 강조했던 통치 이데올로기가 팍스 로마나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팍스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과 바울은 지금 어디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거짓 복음이 거짓 이데올로기가 눈만 뜨면 들려오는 방대한 로마 제국 안에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 로마가 그들에게 팍스 평화를 주고 안정을 주고 풍요를 준다고 하는 이 거짓 복음이 계속 눈만 뜨면 들려오는 바로 그 제국 안에서 지금 이 바울이 있고 누가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복음 팍스 로마나에 속아가지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참 왕이시며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조설하게 돼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누가 인간의 충성과 헌신을 받아야 될 진짜 왕인가, 누가 이 우주를 다스리는 왕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예?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안에서 활동을 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됐어요. 성경이.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할 때 마치 무슨 성경이 진공 상태에서 쓰여진 것처럼 그런 개념적인 지식만 연구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 연구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려면은 그 역사와 함께 연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역사 비평이라, 역사 비평.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 역사 비평을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역사 속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를 연구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이 지금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있던 이 시대, 오늘 여기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같이 설교할 텐데, 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 이데올로기나 로마가 강요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복음서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설교를 듣는 우리의 수준이 맨날 무슨 김 집사님이 이랬습니다, 뭐 박 집사님이 이랬습니다, 열심히 해서 복 받았습니다, 이제 좀 이런 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성숙한 성도답게 딱딱한 이야기. 고기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기도 좀 먹어야 돼. 고기도.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요새 제가 지금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에 열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 무진장 자세하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새벽에. 매일 오시는 분들은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좀 역사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도 이것을 그냥 어떤 초시간적인 것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고 특별히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 시대를 지배하던 왕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성경 무슨 신화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나 역사 자체는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 주어진 진리예요. 진리. 1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지금부터 좀 딱딱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 고기예요. 고기. 어른이면 이제 좀만 먹으면 안 되고 아기는 좀만 먹지만 어른은 고기를 먹어야지. 예? 히브리서 6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예수를 믿은 지 도대체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기독교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주의 말씀과 진리를 알아서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이 지나도 뭐 기초 진리도 모르고 아직까지 매일 초보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예. 자, 오늘 이 말씀해 보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가이사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케사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케사르, 로마 황제 앞에 붙이는 이제 이 말인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저의 그 이름이 영어로 하면 시저입니다. 이 케사르.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와요. 가이사 아구스도.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예요, 역사. 자,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인 아구스도는 누구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미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버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예요. 시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의 황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15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로마인 이야기를 씁니다. 제가 지금 다 읽었어요. 이 바쁜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거 몇 번씩 읽었어요. 그 중에 무려 두 권을 이 시저에다가 할애를 해요.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위대한 왕 시저와 이제 그의 양아들이 오늘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자, 시조의 양아들입니다. 양아들로서 시조의 유언에 따라서 18살 때 로마의 지도자가 됩니다. 야, 몇 살 때요? 18살 때 로마의 지도자가 됐어요.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시조가 영구 집권을 계획하다가 원로원의 반발을 사서 이 브루투스 일당에게 암살을 당하죠. 시조가 암살을 당하니까 옥타비아누스는 18세에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아우구스토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정관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라고 안 그랬으니까 공화정이었으니까 집정관이 됐어요. 예. 처음에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힘이 없죠. 18살짜리가 뭐 아버지는 갑자기 암살당했고 아버지를 암살시키는 원로원의 힘이 막강합니다. 여기 지금 예? 꼭두각시 왕이죠. 꼭두각시 왕. 예. 원로원이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했으니까. 자, 힘이 없으니까 누구와 손을 잡았냐면 자기 양아버지인 시조의 부관. 시조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갈리아 지방을 다 개척, 갈리아라고 하는 건 지금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 프랑스를 전부 다 점령해서 로마로 만드는데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시저가 그 전쟁을 하면서도 갈리아 전쟁기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런데 지금 이 문학가들이 볼 때 그 문장력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문장력이라는 거예요. 시저의 문장력이. 전쟁 통해 썼는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시저를 다 읽으면서 야 시저라든가 뭐 중국의 등소평이라든가 저 싱가포르의 이광요라든가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한 역사를 뒤바꾼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백전노장,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평생 전쟁을 했던 백전노장인 부관이었던 이 노장 안토니우스, 여러분 잘 알죠? 안토니우스와 손을 잡고 또 레피두스라고 하는 사람과 손을 잡아요. 세 명이 삼두 정치를 합니다. 제 2차 삼두 정치를 하게 돼요. 궁금하신 분은 애초에 아들내미 가서 세계사책 읽으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예. 삼두 정치를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 양아버지를 죽였던 원로원 일당들을 전부 처부수겠죠. 가만두지 않겠죠.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가만둘 리가 있겠어요? 아, 다 처벌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또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손을 잡아가지고 이 레피두스를 제거해.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실력자가 된 거예요.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는 서쪽 로마를 비롯해 서방을 다스리고 안토니우스는 이 동방 로마 제국과 그 에집트 그 안토니우스의 부인 유명한 여자가 누군지 아시죠? 크레오파트라예요. 말 크레오파트라. 크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높았어도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거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뻤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안 이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진장 이뻤다 그러고 하여튼 사진으로 안 찍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남자를 녹이는 힘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최고의 실력자가 됐는데 우두머리는 둘이 될 수 없어요. 우두머리는 둘이 되지 못합니다. 우두머리는 하나밖에 될 수 없어요. 한 사람 죽어야 돼요. 그 둘이 다시 싸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이거. 저를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BC 31년에 이 악티움 해전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부부를 이기고 로마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클레오파트라는 자살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는 영화 다 봤을 거예요. 그런 영화 하면 좀 보세요. 보면서 성경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연관시켜보세요. 자, 이 옥타비아누스는 오랜 기간에 걸친 로마의 내전, 그러니까 로마가 평화가 없었다고 왜 팍스 로마나를 외쳤는지를 알아야 돼요. 계속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방대한 제국 안에 평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전을 종식시킨 후에 원로원에서 모든 권력을 원로원에게 이양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이 얼마나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요. 이제 다 제압해가지고 힘도 세져가지고 다 누르는 줄 알았는데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거야. 모든 권력을 원로원에게 나는 다 이양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힘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은 저 자식 우리한테 알랑거리네 그러겠지만은 힘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원로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정치술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영구 집권을 위한 정치술이에요. 제가 성경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들어놓으면은 앞으로 바울서신이나 복음서를 읽는데 계속 도움이 돼요. 이야기. 자, 옥타비아누스의 독재를 걱정하던 원로원은 환호했고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여기 아구스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성경에 보세요. 아구스도, 그게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칭호예요. 이름이 아니라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성스러운 자, 혹은 가장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친구는 아무 실권이 없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줬다고 해서 이 사람 무슨 갑자기 권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명예예요. 명예. 가장 존엄한 자, 가장 신성한 자. 명예에 불과해요. 이 명예에 불과했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아버지 시저처럼 힘으로 원로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뭐 정치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로 다 잡는 사람이에요. 정치로. 이 사람 더 무서워요. 힘으로 누르는 사람보다 정치로. 네. 자, 이때부터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이 옥타비아누스라고 안 부르고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 뭐라 그래요? 아우구스투스요. 이렇게 부르게 돼요. 존엄자요. 신성한 분이요. 신처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언어에 갇힌 존재입니다. 자꾸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다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존엄한 자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장난으로 자꾸 이제 제가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체면이 된 분이 많아요. 잘생기게 보일 거예요. 제가 아마. 인간은 언어에 갇힌 존재. 그래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꾸. 예? 삼성 제일주의 계속 광고를 하면은 맨 처음에는 딱 이거 100번만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팍 박혀요. 세뇌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에. 그 자꾸 듣다 보면 진짜 그게 진리로 들린다니까요. 진리처럼 느껴져요. 이걸 알고 있던 자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자. 자, 힘은 당신들이 다 가져가시오. 그러나 나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원로원 멍청한 놈들이 야 우리가 마음대로 하라고 아우구스만 아무 실권도 없는데 그거 불러주니까 아우구스투스 시민들이 다 지나가면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지나갈 때 완전 신적인 예? 신적인 게 느껴지는 계속 아우라가 나오는 거예요. 신적인 아우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것을 양보하는 척 하면서 모든 시민들로부터 가장 존엄한 자라는 존경심을 얻게 됩니다. 존경심. 이제 이 이후에 로마의 폭군들이 많이 나오는데 로마의 황제가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권력과 부가 아니에요. 그건 가지고 있어요. 존경이에요. 존경. 여러분 모든 왕, 대통령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국민으로부터 마음으로 나오는 존경이에요. 그래서 맨날 여론조사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예? 존경을 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다음으로 뒤따라오는 것이 권위입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에게는 권위가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권위를 갖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권력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 누구도 가장 존경받는 자의 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버지처럼 암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존엄자로 신성한 자로 계속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자기를 부르게 함으로 자기를 높여가서 모든 백성으로부터 진짜 아우구스투스처럼 인식이 되게 하고 존경을 받고 권위를 갖고 권력을 쥐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존경에 의한 권력을 갖게 되면은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한테 맞아 죽어요. 그랬다가 존경받는 자에게 함부로 하면 어떡합니까? 맞아 죽어요. 제가 이거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 정치 얘기라는 건 아니고 옛날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또 이제 전라도 분들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중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싸움이 붙었어요. 김대중이라고 부르지 마라.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불러라. 감히 어떻게 김대중이라고 이래가지고 진짜 싸움이 났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존경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누가 뭐라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그것을 서서히 구축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임페라토르라는 칭호 또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계속 받게 돼요. 다 실권이 없는 명예직에 불러. 명예 칭호예요. 임페라토르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부하들이 붙여주는 군인들이 붙여주는 가장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의 대부분의 왕들은 집정관들은 로마 군단에 나가서 로마 조국을 위해서 다 싸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18살 때 됐기 때문에 군대에 나간 경험이 없어요. 이게 취약점이죠. 왜? 전쟁 통해 군인을 다스려야 되는데. 군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최근에 군과 관계없는 대통령이 4명인가 나오다 보니까 이 방산비리가 엄청나 군을 몰라가지고 지금도. 예? 군을 모르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뭐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군을 모르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방산비리가 엄청나 잡아야 되는데 지금 말이죠. 이런 기도해 주세요. 자, 프린캡스는 1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전쟁 영웅이요.
1인 자요, 좋은 오만 자요, 아무 실권이 없지만 계속 부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으로 받아지게 된 거예요. 인식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양아버지인 시저에 비하면 창조성이나 통치 능력이나 전쟁 능력이 한참 뒤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옥타비아누스는 정치술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정치술이. 그는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는데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사람이에요. 저는 보니까 시저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니고 김은 기고 팡 치고 그냥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냥 겉으로는 예 하는 거 뒤에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옥타비아누스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권력을 결국 한 손에 넣게 되었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이제는 공화정, 민주주의 뭐고 다 치워버리고 제정으로 들어갑니다. 로마가 황제의 나라가 돼요.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못했던 거를 시저도 못했는데 황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성경에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누구라고요? 예? 아우구스도, 가이사 아우구스도. 요거 한 구절을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공부한다고. 어떨 때 이 얘기 다 안 할 때도 있지만은 필요할 때는 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설교 30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하나가 3일 공부해서 설교할 때도 일주일. 그것만이니까 신학교, 미국에서 공부 다 해가지고 매일 책을 읽고 엄청난 양의 그 독서와 공부를 통해 설교를 하는 거지. 막 그냥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목사 하는 일이 뭐 있나? 한편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며칠 동안 해도 부족합니다. 이 말씀이. 자. 이렇게 이제 왕이 됐어요. 최대 정치적 과제. 내가 이 방대한 로마를 어떻게 해야 될 거야? 평화라 그랬지 아까. 팍스. 이제 중요해요. 주님이 가져오신 평화와 대치됩니다. 팍스를 강조해. 팍스. 평화에. 오랜 기간 내전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팍스 로마나로 정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이 뭘 원하는가를 잘 파악해서 그 가려운 데를 딱 긁어줘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야당 보면 한심해야 하는 짓들이. 그러니까 맨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집안이. 국민이 뭘 원하는가를 캐치할지는 몰라. 자기네 그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좀 어리석은 자들이면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팍스 로마나, 국민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평화야, 평화. 전쟁이 맨날 벌어지니까 평화와 안정된 삶과 풍요로운 삶을 원하고 있어요, 국민이. 그래서 시오노 나라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뭐라 그러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도자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사람 절대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백성을 등 따뜻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지도자라는 거야. 그런 유명한 얘기를 해요. 이념이 어쩌고, 이제 이 사람은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 그래서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잘 살아보세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내 꿈은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자기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를 가진 국민이 다 일어났어요. 왜?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그 새벽 6시마다 늦잠 못 자게 하려고 그때 어렸을 때 못 틀어요. 동사무소에서.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6시에 다 일어나야 돼. 우리나라 게을러. 국민들이. 다 깨웠어요. 전국 국민을. 그냥 그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식회사 세장님이에요. 회장님. 예? 다 깨워 새벽 6시에. 그 다음 노래를 부르는데 막 뭐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거 마찬가지. 이 젊은 놈들이 지금 일해야 되는데 술 먹고 그러니까 노래 다 금지시켰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화된 관점에서 보면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내가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들이 다 일어나서 가난을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데 술 퍼 마시고 한 잔 또 한 잔을 마시면 취하는 게 막 이따구 짓을 하고 있으니까, 뭐 또 비가 내리네 뭐 내 마음이 어떻고 막 이런 노래만 부르니까, 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그런 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예, 그건 좀 우스운 일이지만, 이해할 수는 있는 대목이에요. 자, 어쨌든, 이 아우구스투스는 밖으로는 국경을 안정시킴으로 로마 시민들의 평화를 가져와야 했고, 안으로는 치안과 안정을, 치안을 안정시켜서 내적인 평화를, 팍스를 이뤄야 되는 게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중요한 이걸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준비를 해갖고 나와야지. 아무 준비도 안 돼가지고 맨날 싸우다가 인기만 얻어갖고 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국가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분명한 로드맵이 있어야지. 예? 내가 오전 동안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좀 빨리 가겠습니다. 군대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전체 상비군, 항상 존재하는 상비군을 25개 군단, 총 15만 명으로
그리고 보조군을 15만 명으로 해서 로마의 군단 총 군인 수를 30만 명으로 둡니다. 30만. 우리 60만 대군인데 조그만 나라에서도 30만 대군의 상비군을 두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군대를 늘릴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군대가 많으면 재정이 파탄 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딱 군대가 뭐예요? 예? 우리나라 지금 이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예요. 모병제니까 직업군인이에요. 사병들도 월급을 받고 사병으로 20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돼. 이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군인의 수를 줄이고요. 그다음에 내치를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국가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세금의 문제가 심각해요. 어떤 정치인도 세금을 올려가지고 성공하지 못해요. 왜? 국민들이 지지하다가도 주머니에서 내 돈 월급 타서 많이 내면 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제 개혁을 단행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금이 과하면 정복한 주민들의 저항이 일어나요. 그러면 로마의 평화, 팍스가 깨집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세제를 매우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오늘 좀 이게 여기 우리 읽은 호적하러 갔는 얘기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호적이 세금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세제를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세금 제도가 너무 복잡하면 세무 공무원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금 걷어서 공무원 월급 줘서 다 나가. 이게 지금 복지국가의 맹점이에요. 이 복지를 해가지고 다 사람들 세밀하게 복지를 하려면은 세밀하게 하려면 공무원 숫자를 자꾸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지금 세금 받아 공무원 월급 다 줘. 80% 월급 주고 20%밖에 안 남아. 실제로 저쪽에 돌아가야 될 돈은. 이런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세제를 굉장히 단순화합니다. 공무원 숫자를 자꾸 늘리지 않고 세제를 굉장히 단순히 해요. 그래서 세금은 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해줍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본문과 관련해서 보면 로마는 속주민들에게 속주세 혹은 토지세를 받았는데 10%만 받았어요. 다른 나라에 막 40% 50%만 뺏어가는 거에 비하면 아주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 드려요? 10분의 1. 얘네들도 뭐 드렸어요? 얼마? 10분의 1을 황제에게 드리는 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 전국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호적의 목적이 뭐예요? 속주민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세금 걷어내려고. 우리 인구조사 왜 해요? 이 세금 때문에 하죠. 우리나라 지금 세금 안 내고 도망댕긴 사람이 그 몇십조라지 않습니까? 이 돈이 지금. 예. 자, 그러나 속주민 중에서 로마 군단에 입대해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또 빼줍니다. 제대한 다음에 시민권도 주고 하여튼 뭐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처럼 로마의 이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권력을 손안에 넣었고 자신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게 함과 동시에 점점 이제부터 심각해집니다. 성경하고 이제 가까이 가요. 자기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신격화. 자, 이 방대한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군사력과 경제력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은 황제 숭배예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라는 걸 고안해내요. 황제를 신격화 해가지고 전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 된다면 존경심을 가지고 다 대한다면 반란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신이 지금 저기 계시는데 로마에 계시는데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아세아를 전부 점령하고 로마 이 미국하고 전쟁을 붙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하고 애들 말로 원타치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감히 아세아의 국가가 미국의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 대단한 놈들인데 저놈들이. 예? 예, 우린 쪽발이라 그러지만은 하여튼 열등의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도 쪽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신발 고는 거 신고 댕겨가지고 쪽발이라 그러는데. 자,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다 점령했잖아요. 인도까지 쳐들어갔어요, 일본이. 제가 그 10권을 다 읽었어요. 태평양 전쟁이가나 책을. 다 쳐들어갔어요. 이 많은 신민들을 로마가 한 짓을 그대로 배운 거예요. 하나로 묶으려니까 자기네 천황을 뭐로 해? 신격화했고 신사참배를 하게 만든 거야. 신으로. 그리고 우리도 신사참배 강요해서 오늘 여러분 10시에 주기철 목사님 KBS에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 한다니 꼭 보세요. 가셔서. 예, 뭐 나는 안 볼 수도 있지. 그러면 꼭 보세요. 거기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똑같은 거예요. 하는 짓들이 다. 이게.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자기를 신격화해서 황제로 숭배하게 하는 황제 숭배를 만들고 전국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가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왕이죠. 오늘 제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가 진짜 이 지구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 왕. 신. 왕이면서 신이야 자기는. 자기를 숭배해야 돼. 무조건 충성해야 되고 무조건 헌신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다 헌신해야 돼요. 왕이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되는데 황제가 거기다 하지 말고 나한테 하라. 우리는 여기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녁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가짜 복음을 전파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평화와 안정과 풍요를 준다는 겁니다. 로마가. 그러나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팍스 로마나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응징하기 시작합니다. 칼로. 무자비하게 응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오노 나라면 쓰지 않아요. 그 웃기는 여자예요. 그 책에 무자비하게 응징이에요. 여기에 응징을 당하는 것이 주로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키리오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가 아무리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왕으로 존경할 수 있지만 그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신이 아니에요. 그가 신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는 이단이요. 그는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큰일 났어요. 응징을 당하게 생겼어요. 유대인들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절대로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섬겨요. 서로 로마 황제를 주라고 안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이 이후에. 이 팍스 로마나는 바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위험성이. 첫째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 평화, 거짓 안정, 거짓 풍요, 팍스 로마나 이데올로기에 많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중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맨날 떠들고 댕깁니다. 문만 열으면 관료들이 나와서 얘기해요. 황제를 숭배하시오. 어? 황제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하시오. 그러면 뭘 줘요? 우리가 당신을 지켜줘. 안정을 주고 평화를 주고 풍요를 줄 테니까. 우리가 다 뒷바라지 줘.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떨고 다녀요. 로마는 겉으로 보면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웅장한 건물들과 풍요로운 경제적 생활과 화려하고 자극적인 문화, 화려한 문화가 눈만 뜨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는 모든 세상의 화려함이 거기 다 있어요. 매일 와서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황제 숭배를 무서워서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로마의 그 풍요가 너무 탐이 나가지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넘어가가지고 교회에 오지 않고 그리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로마는 없지만 로마의 화려한 문화와 그들의 풍요의 약속과 거짓 복음이 지금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얻으려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배에 빠지고 공예배가 시들어가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먼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크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다하는 이 시간보다 여러분 인생에 더 중요한 시간 없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여기에 조금의 양보를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벌써 더욱 모이기 힘쓰라 했으니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가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부유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과 목욕탕, 경기장 대단히 정말 풍요를 약속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로마는 마귀 소굴입니다. 마귀 소굴. 그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느니라. 여기 여자가 누굽니까?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게 로마예요. 로마.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로마입니다. 금잔, 자줏빛 옷 전부 다 제일 비싼 옷 화려한 보석으로 꾸몄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안에 오늘 대한민국 서울 이 백화점 안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의 이 타락한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여성들이 모피코트 앞에 갔다가 1,800만 원 집에 와서 이제 머리 쳐박고 이제 나는 저런 것도 평생 한번 못 잊어보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예?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죠. 우리 교인들은. 예,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요.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 금전화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가증한 것과 음행의 더러운 것, 귀신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풍요롭고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음란과 죄악과 살인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득실득실한 곳이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수도 서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유혹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것들이 가득 차는 곳이 바로 이것이에요. 팍스 로마나는 사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니 목사님 로마도 없고 이제 뭐 그런데 오늘날 팍스 로마나는 뭡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라고 봐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 특별히 20세기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 그 다음에 무의식의 세계를 열어준 프로이트. 그리고 포스트모던 시대를 연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20세기의 팍스 로마나 인간을 속이는 가짜 복음이 뭐냐?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 그랬어요. 영성 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트도 여기에 입각해서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세 가지가 팍스 로마나. 인간은 돈과 권력과 섹스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모든 삶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짓 복음입니다.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그 길로 계속 달려가면 여러분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지옥불로.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 탄생한 오늘 이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오늘 모시고 그분께만 충성과 헌신과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왜 이렇게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호적하라고 명령해서 세금 걷어먹으려고 하는 이때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로마 제국 전체에 소개할 때 왕으로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으로. 모든 사람이 쏟고 있어요. 저 로마에 보좌 앉아있는 저 옥타비아누스가 저게 왕인 줄 알고 있고 저게 신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진짜 왕이 태어났습니다. 진짜 왕.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진짜 왕이 여기에 태어났습니다. 로마 전 제국을 향하여 지금 이 복음을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여기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진짜 왕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바쳐야 될 진짜 왕입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주시는 분은 그는 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자는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여기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 이분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팍스 지저스. 로마 이 누가복음이 그래서 이제 진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130회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물론 여러분 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은 하여튼 다 들었으니까 뼛속에 뼈가 되고 살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은 이걸 그냥 매일 강의를 하면 새벽 기도 다 나, 이만큼 새벽 기도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제가 여기서 로마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인텐시브로 확 여러분 들어가서 다 변화시켰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러고 싶어요, 요새 좀. 새벽에 좀 나오세요,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해서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주님 만나고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변화가 돼야죠, 변화가. 예? 우리 새벽에 늘 말씀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의 죽음을 닮아가 바울이 그게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의 부족한 인격과 품성과 도덕적 이런 자기의 품성을 날마다 십자가에다 죽이요 그래서 옛사람을 다 죽이고 예수님 닮은 새사람이 계속 풍성해지는 이런 삶을 매일 살아가 그래야 변화가 되잖아요. 사람이 교회를 50년 다녀도 아무런 인격과 품성의 변화가 없는 이런 일이 한국교회 벌어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들 안에도 장로들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이 평생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헛단인 거예요, 헛단인 거예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까지는 돈 조금 더 벌게 하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집 많이 사게 해주려고 그분이 오셨어요? 아니, 그런 거 물론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몸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까진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풍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가짜 복음에 속아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로마의 화려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왕이며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저술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그를 통해서 자기의 입을 통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고요.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죽는 걸 뻔히 알면서 로마까지 들어가서 순교합니다. 순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짜 왕, 가짜 복음, 권력과 돈과 성적인 쾌락에 속아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일 가짜 복음을 외쳐댑니다. 텔레비만 틀면 광고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행복하다 저렇게 행복하다 거짓말을 외쳐대고 있어요. 팍스 로마나. 과학기술 만능주의, 경제지상주의, 쾌락주의, 자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진보주의, 뉴에이지 등의 구원이 있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짜 복음에 속아서 우상을 섬기고 돈을 벌고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즐깁니다. 이념과 사상에 빠집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을 가졌지만 행복하기는커녕 더욱 불안하고 우리가 경제에 여러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수출 6위입니다. 6위. 신용등급도 더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고요. 경제가 성장했는데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에서 1등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모두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과도한 일과 스트레스에 찌들은 현대인들은 더욱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명상, 요가 등에 의존하기도 하고 뉴에이지 같은 이념이나 사상에 심취하기도 하고 운동이나 영화, 연극, 뮤지컬 같은 문화활동에 빠지기도 하고 그림이나 음악 등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을 보면요,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모든 일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런 책들을 읽으면 이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는 현대인들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잊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이고 잠깐입니다. 이런 것들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잊게 하는 몰핀을 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약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고통이 몰려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인간의 고통은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 불안의 근원적인 뿌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인간은 죄와 죽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십자가에 예수님께로 나오면 죄사함 받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면 모든 불안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돼요. 오늘 새벽에 공부했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 우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세요. 여러분의 육신이 영원합니까? 잠시 잠깐 하면 죽어 사라질 게 인간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어요. 누가처럼 참 왕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온 땅에 전파하는데 남은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팍스 로마나 거짓 마귀의 복음에 속아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찾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분들을 주님께로 다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이 성탄절 아침에 그러한 삶을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나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충성과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